국내의 게임 선구자이자 1위의 게임 업체 넥슨을 창업자 김정주가 매각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매출 2조 4,800억에 순이익만 5,700억인 이 엄청난 업계 1위의 회사를 김정주는 왜 갑자기 매각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지금 게임업계 1위의 이면을 밝혀봅시다.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를 서비스한 국내 게임업계 1위의 넥슨. 2009년 당시 그 유명한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조차도 사실 매출액으로만 놓고 보면 넥슨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피파온라인3, 카스온라인, 마비노기 등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으며 SK그룹 저리가라 할 정도로 문어발식 인수합병을 벌였는데 던전앤파이터의 네오플과 서든어택의 게임하이 등을 인수하며 게임업계 최초로 2011년 대망의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행보를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업계 1위의 회장 김정주는 왜 갑자기 매각을 생각할 걸까요?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김정주가 매각하고자 하는 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넥슨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삼성그룹에 소속된 것처럼 넥슨 NXC라는 지주회사 내에 수많은 넥슨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게임회사인 넥슨과 네오플 등은 물론이거니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과 고급 유모차 브랜드인 스토켓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정주 회장과 가족의 넥슨 NXC 지분을 모두 합하면 98%이기에 이번에 본인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낳은 넥슨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각설 이후로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매각 금액은 10조 원 이상이며 가장 인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중국의 텐센트라고 합니다. 현재 넥슨 게임들의 중급 배급사이기도 하며 넥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업계 1위의 기업 넥슨을 매각하고자 하는 김정주의 속마음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 문재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앞으로의 게임 업계가 쉽지 않음을 느낀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셧다운제 확대 등으로 보아 김정주 회장은 국내 게임 업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어두운 전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2년여간 고등학교 동창인 정경준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원에 달하는 넥슨 비상장 주식을 준 혐의로 기나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린 것이 작용하여 김정주 회장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지쳐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평소에도 김정주 회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사를 밝히며 지친 모습을 밝혀왔다는데 여기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자 넥슨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2019년 1월 4일 넥슨 매각설로 인해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김정주 대표는 매각설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었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매각설을 인정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며 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 넥슨이 중국에 넘어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들에게 알렸지만 사실상 공식 입장문 속에서도 매각을 공식 철회한다라고 밝힌 점은 없기에 결국 넥슨의 매각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국내 1위의 게임 개발 기업과 게임 종주국의 타이틀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까요?